예, 여기는 홍천의 바퀴 박물관 있는 이병욱 선생님의 마리 소리골입니다. 마리 소리골에서 오늘 그 한여름밤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국악사랑하시는 고영애님 잠깐 만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. 반갑습니다, 고영애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저기 이쪽에 홍천에 한여름밤 보내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? 원래 마리 소리골 여기서 이병욱 교수께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때 그 몇 번 왔고요.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이 소리 잔치 홍천군이랑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그 참가했습니다. 예, 고영희님 마리 소리골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평소에 국악하고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? 만약에 연인 정도 되나요? 아니면 그냥 친구 정도 되나요? 점차 그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 처음에는 우리 그 교육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? 별로 음악 시간에도 국악을 별로 가르쳐 주질 않고 우리는 정말 그 선조부터 이렇게 우리 가락에 이 말하자면 유전자 이거를 타고난 거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런데 교육은 이상 양악만 가르치는 그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국악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잘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점차 그 세월을 살면서 그 한 번씩 그 국악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때마다 이제 이게 정말 와닿네 하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죠. 그 뒤부터 이제 그런 공연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이제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니까 와서 또 즐기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씩 국악에 점차 그 가까워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예. 혹시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우리 곁지기께서는 가족께서는 어떠세요?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은 어느 정도신지 가족들. 예, 아직은 뭐 그 애 키우느라고 뭐 정신 없으니까 실제로 아마 이제 감춰진 유전자는 뭐 저랑 비슷하겠지만 아직 현실은 이제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즐길 형편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손잡고 이렇게 뭐 국악을 더 즐기러 나오면 역시 아주 빠지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우리 고영애님 저기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? 우리 고영애님은 이렇게 구경 나오셨는데 지금 가족분들 중에서는 구경 안 나오시고 딸은 또 즐거운 데로 가셨나요? 그러면? 아니요. 지금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그 옆지기는 또 이제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불공평하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서로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빠져들면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거기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. 그래요, 그래요. 옆지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취미 활동은 각각 따로인가요? 지금 서로 따로 독립을 인정을 해주신 건가요?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또 이제. 지금 뭐 우리 옆지기는 별로 그 취미 생활할 우리 그 어떤 교육 현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? 아직 이제 그 입시를 앞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되니까 지금 이럴 겨를이 없는 거고 아시죠? 요새 그 아버지의 무관심이 애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. 아우 가슴이 갑자기 좀 저려옵니다. 그래서 지금 입시가 가족의 한 취미라든가 또는 좋아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잠깐 보류하거나 또는 우리 고영애님처럼 따로 이렇게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이고 있군요. 지금 아까 같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같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? 지금 오늘 홍천에 오신 분들이. 예, 우리 그 모임 이름은 한류 산들강이라고 하고요. 이 회원이 오늘 24명 정도가 같이 왔습니다. 우리 그 모임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한류와 산과 들과 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. 우리가 한 세 가지 그 주제라 그럴까? 그 우리 이념이라 그럴까? 그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추구하는 방향을
이제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길입니다. 길. 길. 예, 이를 길을 걷는. 두 번째가 이제 그 맛이죠. 이렇게 우리 그 우리가 이 먹는 고유의 또 우리가 선조 들겨온 이렇게 정말 입을 즐겁게 하는 맛.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이제 멋입니다. 이제 그 멋 속에 바로 우리 이제 우리 한류를 즐기는 그게 들어 있는 거죠. 한류 하면은 바로 그 대표인 게 우리 그 국악, 우리 소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걸으면서 우리 소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. 도를 찾고 계시면서 도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. 소리의 도와 삶의 도와 그리고 맛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멋까지 함께 아우르시는군요. 잠깐 좀 궁금한 게 우리 이병욱 교수님도 산들강 그 한류 산들강의 그 멤버시라는 말씀 그 소문 들었습니다만 사실인가요? 예. 이병욱 교수님이 그 걷는 부분이 상당히 약할 줄 알았는데 한번 걸어보시더니 잘 걸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우리 회원으로 오셨습니다. 그래서 같이 아주 잘 걷고 있습니다. 네. 아까부터 제가 몰라뵙고 자꾸 지금 좀 더듬고 있습니다. 혹시 한류 산들강의 회장님 아니신가요? 예, 맞습니다. 한 4년째 지금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몰라뵙습니다. 근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는 그 얘기가 또 흥미로워요. 이름을 특별히 한류 그렇게 앞에다 붙이신 듯고 산들강인가요? 예. 우리는 그 산도 걷고 들도 걷고 강길도 걷고 이제 걷는 거죠. 걷는 것 속에 바로 이제 걸으면서 한류를 찾는 거죠. 한류가 가진 그 맛과 멋을 찾는 거죠. 그러니까 길, 산들강은 길이고요. 한류 속에 들어있는 맛과 멋 이것을 찾는 그런 모임입니다. 아이고, 여기 와서 또 새로운 한류에 한 그런 길과 또 멋 한류의 그런 맛깔스러움까지를 느끼게 되는. 근데 우리 고형님 언제부터 이 모임은 이렇게 해왔던가요?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그 4명이서 4명이서요? 예, 걸어서 진주까지 가보자 하는 이제 근데 7박 8일 동안 그리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서 진주까지 걸어갈 수는 없고요. 그때 이제 약 한 240km 약 그러니까 얼마 되죠? 한 600리 길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 길을 이제 걸었는데 그 걷는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고 걷는 게 좋고 그것을 그 여러 회원들이랑 같이 하자 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고 지금 이제 벌써 한 4년째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예, 고영 선생님. 예. 지금 그 동호회 활동 통해서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맛과 멋 이렇게 같이 찾아오셨는데 진주 얘기 잠깐만 좀 더 해주시면요. 예, 진주 출신 그 친구 네 명이 우리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걸어보자.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걸을 거냐. 우리 고향이 그러니까 서울서 진주까지 걸으면 좋겠다. 그러면 시간은 각자 얼마 낼 수 있느냐. 그때 이제 같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딱 8일이었어요. 그럼 이제 8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거죠. 뭐 서울서 진주까지는 진주라 천리길이니까 이제 400km지만 이제 걸어가면은 그 약 한 600km 이상이 되거든요. 그러면 하루에 한 30km 정도씩 걷는다 하더라도 한 20일은 걸어야 서울서 진주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못 내니까 8일 안에 예, 8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구간을 골라서 이제 간 거죠. 충청남도 금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섬진강, 발은진, 대미산, 무주 뭐 이렇게 해서 구례 또 하동, 하동. 예, 남해 삼천포 진주 또 돌아서 이제 함양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약 8일 동안의 일정이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하는 구간도 있었고 근데 이제 8일 동안 걷는 게
그 아주 그 신기한 어찌 보면 새로운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 한 30kg씩 걸으면 정말 힘들어요. 계절은 어느 계절이셨어요? 여름 6월이었으니까요. 그 여름에 한 30kg씩 걸으면 처음에 한 사흘, 4일 이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막 그 힘들어서 탈진할 그런 정도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딱 한 5일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힘이 다시 솟는 거죠. 그래서 나머지 5일째부터는 정말 가뿐하게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국토사랑에 대해서 요즘 극기훈련이 뭐 해병대 훈련이 약간 청소년들이 좀 무리하게 국토 종단한다거나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간의 그런 8일이라고 하는 일정에 맞춰서 그 무리하지 않게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그런 체험을 하셨는데 그런 새로운 기운과 전기를 받으셨겠네요. 우리 국토를 횡단하시면서. 전기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걸어가면서 사실 걷는다는 게 그 우리가 어찌 보면 빨리 돌려 하면은 비행기 타는 게 최고고 그렇죠. 자동차 타도 되지만 자전거 타도 되고 그런데 걷는 거하고 그 각각 그 교통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세월 값이 다르네 그러니까요. 시간값도 다르고. 네. 그러니까 결국 자전거 타면서 느끼는 풍경하고 네. 그러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. 네. 그 다른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 또 거기만 그 동네 가서 먹는 음식 그 동네에서 듣는 소리 이것이 그 각 지역의 다른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. 예, 아무튼 우리 고영님 통해서 들어본 이 얘기는 8일간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걸으시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얘기만 들어도 기운이 돋고 그러는데요. 그럼 우리 그 사이사이에 이제 좀 우리 그 맛과 멋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는지요, 걸으면서. 그러니까 걷는 게 첫째지만 예. 바로 그 속에서 우리 맛. 네. 아주 대표적인 게 각 지역에 있는 막걸리입니다. 우리가 거의 그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독특한 막걸리들을 네, 네. 그 전부 그 독특한 그 고유의 그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그 맛을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저렇게 그러면서 그 시골 동네에서 만나는 거기서는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군요.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맛이고 네. 물론 이제 그 동네 어른들한테 듣는 그 지역 이야기 네. 또 소리도 있잖아요. 소리도 물론 네. 있죠. 지금 우리 고영희님 통해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국토를 갖다 사랑하시면서 우리 국토의 산과 들과 강 이렇게 같이 탐방하시면서 그런 멋진 삶을 또 일구시는 얘기 들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 국악도 이렇게 조금은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산들 강 활동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좀 우리 국악도 연인 만들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럼요. 그래서 우리 그 회원들은 그 국악을 좋아하고 공연 있으면 찾아가고 또 틈만 나면은 또 국악을 그 적더라도 그 이렇게 후원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실제로 그 참여하고 그래서 국악이 그 점차 그 제자리를 빨리 잡아가는데 조금 기여하려고 애를 씁니다. 오늘 이병욱 선생님의 홍천 마르솔골 그 여름 한여름밤에 이 음악회에 예, 참가하시고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오늘 저녁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음악 아주 좋고요. 또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뭐 고치고 더 발전시켜야 될 거는 있겠지만 이런 지역에서 이런 그 소리 잔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그 노력에 정말 고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이제 우리도 한몫할 수 있으면 그렇죠, 해야죠. 그렇죠. 아직은 뭐 공연 다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남은 공연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예. 오늘 강원도 홍천에서 홍천 우리 악기박물관이 있고 이영 선생님의 그 음악의 산실이기도 한 예, 마르솔골 여기서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또 우리 국토 사랑하시는 예, 고영희 선생님 만나 뵙는 즐거운 자리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